멸치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일정 보통 장례 기능 코스 중에서 경사로 구간에서 실격되는 분들이 아직 실격입니다. 많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요. 경사로를 어떻게 하면 밀리지 않고 아니면 시동을 꺼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사로에서 이제 실격되셔서 멘탈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방법을 쓰시면 절대로 경사로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뒤로 밀릴 일은 없으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HAC라는 장치가 달려 있는 장치는 이 방법을 썼을 때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영상 잘 정독하셔가지고요. 앞으로 경사로에서 절대로 떨어지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사로 어떻게 하면 시동 안 꺼지고 안전하게 올라가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사로에 지금 차를 세워놓은 상태고요. 지금 기어는 제가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안 밟고 있죠. 자, 채전기는 작동 안 시키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첫 번째 차종은요. 구형 봉고3고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가 없는 차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는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가 없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차종은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경사로 밀림방지가 있는 차종입니다. 자, 우선은 경사로 밀림방지가 없는 차종 경사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왼쪽에 보면 1, 2, 3, 4, 5, 6 해가지고 곱하기 1000rpm이라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곱하기 1000rpm. 그리고 제가 클러치를 밟고 지금 기어를 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언덕을 올라갈 건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1초가 됐을 때 채전기에 화면 경사로 과제 숫자가 1초가 되면 자, 브레이크를 떼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천천히 들면 왼쪽 RPM이 바늘이 내려갈 거예요. 자, 보시면 바늘 내려가죠. 이렇게 다시 천천히 떼보겠습니다. 바늘 다시 올라갔죠. 한 800rpm인데 천천히 떼면서 한 700에서 650 정도 내려갈 거예요. 자, 바늘 한번 잘 보세요. 자, 바늘이 내려가면 그만. 더 들면 시동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이렇게 앞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번 잘 보시고 채전기까지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사로 올라가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영상에는 클러치를 브레이크 동시에 떼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 클러치하고 반만 떼고 뭐 브레이크를 떼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시동이 꺼질 수도 있고요.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지금처럼 RPM이 한 650 정도 내려갈 때 클러치는 더 이상 들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떼시면 올라갑니다. RPM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클러치를 조금씩 들면 동력이 연결이 돼요. 동력은 연결이 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연결은 됐지만 차를 못 가게 막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니까 시동이 꺼지려고 하다 보니까 RPM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단 쪽으로. 그랬을 때 브레이크 떼면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전기를 작동시키고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넣고요. 자, 올라갑니다. 경사로. 자, 경사로 보이시죠? 자, 경사로 올라가면 이게 주황색 불이 뜹니다. 보시면. 자, 뜨면 스탑.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1초가 되면. 자, 1초가 되면 됐죠? 자, 화면 키울게요. 자, RPM. 자, 쭉 내려가면 스탑. 이제 브레이크 뗍니다. 떼고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들고. 자, 다시 한번 연습 동작 보여드립니다. 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채전기 보이시죠? 파란색. 아직은 과제를 하면 안 돼요. 주황색이 바뀌면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멈출 겁니다.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멈추고. 자, 시간을 보실게요. 자, 1초 됐죠? 그러면 여기 바늘 보이죠? 자, 천천히 제가 들 겁니다. 천천히. 자, 브레이크 떼기 전에 RPM이 좀 내려가면. 자, 내려가죠? 보시죠? 다시 한번.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RPM이 내려가면, 브레이크를 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러치 닫으시면 됩니다. 1단이기 때문에 잘 안 꺼져요. 이때 만약에 밀리면은, 클러치가 들들린 거예요. RPM 650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RPM이 아직은 7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니까 클러치를 약간 떼가지고
미세하게 떼서 650까지 이하로 내려가면은 차가 덜덜 떨리면서 동력이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경사로 밀린 방치가 있는 차들이 가끔 시동이 꺼지죠. 왜냐하면 경사로 밀린 방치 장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로 밀린 방치가 있는 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형입니다. 신형 봉고스리고요. 보시면 틀리죠, 기어가. 이렇게 보면 이쪽에 뒤쪽에 뒤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거는 신형입니다. 신형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HAC라고 해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요걸로 시험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언덕으로 제가 올라갑니다. 자, 언덕. 자, 클러치 밟고 정지했습니다. 중립. 자, 신형은 제가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때도 한 번에 안 밀려요. 자, 보시면 브레이크 떼 보겠습니다. 자, 안 밀리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밀려요. 자, 이제 밀리네요, 뒤로 쭉. 자, 그래서 신형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반클러치하고 안 가네 하고 클러치를 들어버리면 시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기어를 넣고요. 자, 반클러치하고 자, 브레이크를 뗐습니다. 반클러치 자 했죠. 이제 브레이크를 뗐습니다. 안 가네 하고 들어버리면 이렇게 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기어를 다시 일단은 넣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RPM 보실게요. RPM. 자, RPM 잘 보십시오. 자, RPM. 자, RPM 잘 보이죠? 똑같아요. 자, 바늘이 제가 클러치를 조금씩 들을게요. 바늘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자, 조금씩 내린 바늘이 밑으로 쑥. 자, 내려가죠. 자, 다시 한번. 다시. 바늘 다시 보세요. 쭉 내려가죠. 다시 바늘 잘 보세요. RPM 왼쪽 바늘. 자, 1 바로 밑에 눈금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죠. 이렇게 이러고 브레이크를 떼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2초 뒤에 올라가는 거 보일 겁니다. 이렇게 2초 뒤에 다시. 얘는 경사로 밀린 방지장 때문에 바로 안 올라가요.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클러치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고요. 앞에는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자, 멈춰 있죠.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키워서 RPM을 보여드릴게요. 자, 자, RPM 보이죠? 자, RPM에 자, 바늘을 제가 클러치 천지 듭니다. 보세요.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바늘 조금 내려갔죠?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떼는데 바로 안 올라가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2초 뒤에 올라간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차가 신형이다. 신형이고 HAC 시험장이나 학원에 물어보십시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 있으면은 자, 방금처럼 바늘이 살짝 내려가면 바로 클러치 드는 게 아니라 한 2초만 기다려주면 올라간다라는 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연속 동작 보여드리고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엑셀 안 밟으면 못 올라간다는데 그건 뭐냐면 엑셀을 밟아주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순간적으로 해제가 돼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야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엑셀을 안 밟아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제를 시켰구나. 경사로 밀림 방지 2초를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 자, 다시 한번. 자, 일단 기어 넣고요. 자, RPM 보십시오. 자, 보이죠, RPM. 자, 여기서 자, 클러치를 듭니다. 자, 천천히 듭니다. 바늘 밑으로 눈곱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그죠?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 예, 2초 뒤에 쓱 올라가는 거 보이죠? RPM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다시. 자, 제가 뒤로 좀 밀릴게요. 자, 자, 브레이크 뗐어요. 뒤로 좀 밀릴게요. 이렇게 좀 밀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왼쪽 보세요. RPM. 자, RPM 2 내려갔죠? 이제 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뗄게요. 바로 안 올라갑니다. 브레이크 떼도 안 올라가죠. 하나, 둘,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예, 이렇게. 하나, 둘 하면 올라간다. 이때 확 들면 안 돼요. 안 들었죠, 제가. 자, 이렇게 하시면, 예, 신형 기어, 경사로 밀림 방치 있는 차도 언덕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왼쪽에 눈금을 보시면 경사로는 아주 쉽다라는 거. 예, 눈금만 보세요. 눈금만, 예, 700 이하로, 650에서 700 이하로 내려가면 브레이크를 떼시면, 예, 일반, 경사로 밀리방치 없는 차는 바로 올라가고 경사로 밀리방치가 있는 차는 2초 뒤에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채정기 숫자가 1초 됐을 때 이렇게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되겠죠. 어차피 30초 안에 넘는 거니까. 자,
자, 이상으로 육회상캐터께 운전관 소리였습니다. 영상 잘 보셔서 이제 앞으로 경사로에서만큼은 떨어지는 분들이 한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클러치 꽉 밟고 정지. 자, 언덕에 3초 있다가 올라갈 건데, 자, 잘 보세요, 바늘. 여기 알갱이라 그랬죠? 네. 클러치가 아까처럼 10%, 15% 천천히 들다 보면, 바늘이 탁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클러치 때리지 말고, 브레이크 때리세요. 자, 보세요. 다시. 클러치 쪽은 살짝 내려가면,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한번 들어보세요. 바늘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 이제 브레이크 떼. 이해했어요? 됐죠. 쉽죠? 네. 앞시 나가는 이렇게 안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